여호와의 절기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부활절과 오순절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말입니다. 성탄절보다도 또 부활절보다도 가장 강조되어지는 절기가 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주 긴장하고 제가 아주 열심히고 그러니까 이 오순절입니다. 자, 그래서 저의 마음을 또 좀 알아주시고 이 오순절 준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오늘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달력으로는 올해는 5월 23일이에요. 다음 달에 이 오순절이 있습니다. 한번 프린트물 읽으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이 영어로는 펜테코스트하고 히브리어로는 샤브옷. 뭐 제가 확실하게 잘 읽지 못하겠습니다.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읽겠습니다. 부활절 후에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이게 말의 뜻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알죠? 부활절. 우리 4월 4일날 지났잖아요. 부활절 후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받으셨죠? 이 오순절을 기독교력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샤브오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면은 그 의미를 확실하게 더 들어오냐면 히브리어예요. 이런 때는. 그래서 히브리어 샤브오트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샤브오트 하면 여러분 무슨 단어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샬롬. 샬롬. 아, 할렐루야, 우리 요셉. 샬롬. 그렇죠. 같은 어근이래요. 그래서 안식, 안식. 이 오순절은 안식을 갖게 하는 고지입니다. 두 번째는 샤브오트가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완성. 야, 크리스찬의 완성.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이라고 우리는 지금은 부르지만 원래 절기상의 이름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은 Day of First Fruit이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과일 나무가 농사를 지면 맨 처음 열리는 거 있잖아요. 처음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럼 첫 열매가 나왔으면 그 다음 열매가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반드시 있어야지. 뭐든지 첫 열매, 보리도 첫 이상만 있고 뭐 배를 하고 하나만 따면 뭐 하겠어요? 반드시 다음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다음 열매는 뭐하고 똑같을까요? 첫 열매하고 똑같죠.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 열매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첫 열매가 예수님이면 그 다음 열매도 뭐가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이지. 계속 예수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다, 다음 열매다 라고 하는 말은 같은 것을 거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바로 그 다음 열매들이 추수되는 절기예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질 때도 이 초실절에 보리하고 다음에 오순절 되면 나머지 그 보리 처음 걷는 거 외에 보리밭 전체를 다 추수하는 것입니다. 또 밀도 다 추수하고 이렇게 똑같은 거를 이제 이번에는 첫 열매가 아니고 다 추수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다음 열매가 추수되었었어요. 120명 알죠? 그래서 이걸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120명은 일회적인 역사적인 오순절이에요. 다시 그건 오지 않아요. 그 자체는 다시 오지 않죠.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번.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 영적인 오순절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계속 이 열매들을 하나님이 추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 에루살렘성의 크기가 딱 나오잖아요.
곡감도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있다는 것은 리미티드. 그 말은 뭐냐면 숫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정하신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열매의 숫자가 차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끝. 천지창조의 목적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것이 막바지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인류 역사에선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기신문도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교회의 해피 버스데이, 생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생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섰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사람이 귀신의 집이라 그러면 너무 싫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시작된다. 내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 그전에는 뭐였는데 성전이 되었어? 그전에는 귀신의 집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귀신의 집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완전히 바뀌는 시점입니다. 바뀌는 시점. 오순절을 맞으면 내가 완전히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귀신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누구네 집? 그러면 누가 주인? 그 사람이 주인이죠. 신지훈 전도사님 네 집 하면 주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의 집 그러면은 누가 주인이라고? 귀신이 주인.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그러면 누가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우리가 귀신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귀신이 나를 다 이끌어 갔다니까요. 그런데 오순절을 맞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가 시작된 것이 오순절. 이 오순절을 맞은 것이 구약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엑소도스를 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정복전쟁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오순절 맞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 날은 뭐냐면 내 영이, 우리의 영은 다 아담의 영이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또 일곱 가지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영인데 이 영이 새 영으로 교체되는 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이게 미스테리, 비밀이 크도다예요.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새 영으로 교체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영이 싹 콜락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새 사람. 그러냐? 조금 뭐가 변하고 조금 달라진 게 아니고 토탈리 새 사람.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속은 완전히 다른 사람. 이거를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엄밀한 의미의 본어겐이죠. 이것이.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새 영으로 내가 어떻게 교체되는 거야? 이 과정이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예수님과의 영적인 결혼을 통해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에요. 어떻게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만나서 거기서 자식이 나오죠? 자식. 애를 낳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여서 내가 예수를 낳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낳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비밀이 크도다. 결혼을, 그게 결혼이, 결혼인데, 예수님과 교회 결혼인데, 그 비밀이 크도다. 그거는 우리 실제의 뭐 결혼 생활에 그냥 굉장한 미스테리가 있고 그렇다는 육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과 결혼하여서 내가 완전히 새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 과정이 어떻게 이론으로는 저도 이렇게 쓰지만 이게 비밀인가 비밀 미스테리 영적인 세계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이 크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쫙 붙어 있는 것이 누구하고 붙어 사냐면은 이게 마귀하고 붙어 사는 거예요. 사람 뭐 누구나 마찬가지. 태어나기를 마귀하고 쫙 해서 태어나요. 마귀를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귀가 남편으로 해서 태어나서 살아. 응. 그렇게 사는 나를 옛사람 또는 겉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나예요, 나. 그리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어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요. 싸웠는데 뭐가 주로 이기는 줄 아세요? 항상 육신의 소욕이 이겨요. 어, 성령을 받았어도 옛사람대로 사실은 살고 있어요. 어, 끌고 가는 상태요. 이런 의미는 나의 주인은 성령을 받았어도 여전히 나야, 나. 내 주인은 나. 그 말은 여전히 나의 주인은 마귀야. 응. 그런 뜻이에요. 그런 내가 내 영적인 남편, 옛 남편, 마귀예요. 겉사람과 완전히 이혼을 한다는 거야. 이혼.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거예요. 어. 이제 이걸 바울이 이렇게 이혼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얘기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하고 내가 이혼을 하려니까 이 마귀가 나를 안 놔줘요. 여기서 나오는 방법, 이혼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죽음은 나오는 거야. 죽어서. 그래서 겉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옛 남편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새로 신랑을 삼고 그 예수님은 나를 오케이 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루시 열 장로에게 점검을 받잖아요. 어, 그래서 고해를 해도 되겠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오케이 해서 신부를 삼으면 그러면서 그러면 그게 결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 되면서 내 영이 팍 끼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의 영으로. 그러면 또 나아지는 거예요. 어. 이것이 마치 육의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어. 이것이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성령께서 이 이해를 도와주셔야 돼. 이게 신비기 때문에. 신비가 매우 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6번 합니다. 지금 6번.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내려오던 모든 조상의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가서 완전히 끊어져요. 그전에는 부분적으로 끊어지고 점차적으로 끊어지고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좁고 말씀으로 변화 그러면 조금씩 끊어져요. 그리고 점차적으로도 끊어지지만 완전히 끊어지는 거는 내 영이 토탈 바뀌었는데 뭐 내가 완전히 옛사람이 없어졌는데 이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됩니다. 오순절에.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로마서 8장에 절대로 이제는 정죄, 죄책감, 너는 확실한 의인이야. 진짜 의인은 이때 되는 거야. 진짜 의인. 진짜 의인이다. 라는 것이 해방되는 것이 오순절 때 이루어져요. 이때는 사실은 예수잖아요. 중보 기도는 이때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도 우리가 같이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배움으로써 이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도 아직 덜 되었지만 하고 또 선포기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이렇게 하게 하지만 정말은 요 상태가 됐을 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의인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기를 탄식하면서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요 사람이 하나도 안 나? 오순절을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왜 하나님이 뒤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잖아요. 열매. 똑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요렇게 됐을 때 이거를 본, 오케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하게 새로 태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을 이때 일어나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때 믿음을요. 갈라디아에서는 계시되는 믿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된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는 율법에 갇혔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이 말은 이 오순절 맞을 때까지는 우리는 율법의 공격을 계속 받아요.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율법에 따라서 나에게 저주가 오고 벌이 오고 계속 온다고요. 율법의 공격을 받고 또 우리는 당연히 율법 안에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까지 율법에 갇혀있어. 율법이라는 속에 우리가 갇혀있는 거예요. 이거는 끝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상관없어. 구약이야가 아니고 그렇게 지가 생각해도 영적인 것은 그대로 어려움이 다 와. 사실 알아야지.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계시된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 때 나오잖아요. 다섯 가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병도 좋고 그때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 그 믿는다는 것이 이런 믿음 이런 믿음.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되라. 이때 이런 오순절의 믿음을 가지면 이 파워가 그 줄기로 쫙 다 뻗어나가서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이 아니고 이 믿음 이 오순절을 맞았을 때를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예수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야. 영생 새 에루살렘성에 들어가는 사람 영생 그냥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뭐 영이 있으니까 영원히 다 살지 그런 걸 의미해. 그러니까 영벌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새 에루살렘성은 들어가지 않고 성 바깥에 존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자 청년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리고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부족하니 그랬습니다. 뭘 이렇게 따지고 드냐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를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때의 영생이 바로 오순절의 믿음. 여기까지 가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가 뭐였어요? 그 네 재산 다 없애라 라고 이렇게 돈에 넣는 지금 그 한 가지가 묶여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요 고비는 완성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내려놓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거 성령을 받아서 랄랄랄라 방언도 시작하고 하나님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성령 받는 거 하고 오순절에 받는 성령하고는 같은 성령이지만 달라요. 그냥 우리 성령을 그냥 총알 하나라고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그냥 폭탄이라고 할까요? 성령은 성령이야 다. 그렇지만 달라요. 전혀 다른 완전히 처음 성령은 유월절 패스오버 같은 것이고요. 이거는 완성에 이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상태 우리의 믿음의 고지예요. 이걸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맞아서 예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예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가 열두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두 제자의 변한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베드로를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도 120명에 들지 않아서도 바울도 똑같이 오순절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오순절을 맞으면 맞아야지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맨 첫 번째 한번 우리 최태형 선생님 읽어보시겠습니까? 1번 1번 예수 믿는 목적이 드디어 바뀌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보내고 예수님의 승천을 바로 앞두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12명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니까 구약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반을 지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확신하게 보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40일을 보냈고 또 예수님의 승천이 이제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봤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 말은 12명이 전부 다 사실은 독립운동팀이었어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로마에서 독립할까? 모든 이 사회의 지금 문제의 기본이 이것이 문제다.
날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게 문제다. 그렇게 파악하고 독립을 위해서 이 독립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끝까지도 이스라엘을 회복이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됩니까? 이제는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따라다녔을 때의 목적과 이 오순절을 안 지나면 안 변해. 안 변하는 게 못 변해. 변한 것 같지만 속에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해요. 이해. 정말 이해한다고요. 하고 싶은 거야 그거. 부자가 되고 싶은 거고 유명인사가 되고 싶은 거고 그렇게 하니까요. 있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근데 이것이 변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오순절을 맞고 나서 휘끄덕 변했어요. 오순절을 지나니까 이것이 화끈하게 변했다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이 목적이 완전히. 두 번째 읽어주세요. 세상보다 더 큰 권세가 있음을 실질적으로 알고 그 권세를 두려워하며 또 그 권세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읽어주세요. 19절부터 21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세상 권세가 가장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깨달았다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권세를 두려워하고 거기서 오는 디렉션대로 움직이는 사람. 이거는 세상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전도하지 말라는데 전도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잡혀갔어요 감옥에.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서 보면 뭐라 그래. 잘못했지. 왜 하지 말라는데 해서 감옥에 갔으니까는 잘못했다. 근데 이건 아무도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간 거야.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3번 우리 지원 집사님 읽어주세요. 3번, 4번 쭉. 3번. 서로 비교하지 않았다. 비교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서로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시기심. 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가 나이 들어서는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얼른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어찌 되겠었나이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야. 자기보다. 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어머니까지 동원하여서 아 이제 가서 정권을 잡으면 우리를 주님의 우편에 또는 주의 좌편에 써주세요 라고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이제 막 압력도 넣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했다고 다른 제자들은 또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오순절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것이 완전히 다 없어져요. 서로 절대로 이 지체의식이 일어나는 거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비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키지 않아도 기도 영혼 구원하러 갔다. 기도하러 가고 영혼 구원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거는 이제 오순절의 성령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때의 성령은 정말 폭탄 같은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입니다. 그 임하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쭉 나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요. 주님 같은 모습을 하나도 나타내지 않고 끝나는 사람도 꽤 많아. 정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고 세상 사람 같이 그렇게 끝나는 사람도 너무 많다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거기서 육신의 소욕이 이기면 그렇게 되는 거야. 영혼은 구원받지만 무슨 거기서 증인이 돼. 그런데 오순절을 맞고 나면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억지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는 게 아니고 저절로 증인이 된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 카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모습이 저절로 나온다라는 거야. 되어진다.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그 사람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에서 증인이 되어진다. 이것이 이제 오순절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시도 계속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하루 세 번 성전으로 기도하러 다닌다. 그것도 둘이 짝지어서 기도하러 다녔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영혼구령 사역에 나서서 예수의 증인의 모습을 보인다. 네, 이게 다 오순절을 맞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도를 알아서 기도를 하고 사역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영혼구령 사역을. 그냥 기도를 잊어버린다던가 또 영혼구원에 대한 것을 잊어버린다. 이건 아직 오순절을 안 맞으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를 살려서 해야 돼.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 우리는 다 해서 교회에 빌롱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푸시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가는 거야. 그러나 여기까지 가면 저절로 하는 거야. 저절로. 자기가 스스로. 저절로 기도하고, 저절로 전도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에 따라 똑같이 나갔다. 아.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 공생애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 있잖아요. 그것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똑같이. 그 사람한테서. 그것이 그러니까 왜냐면 속은 사실은 예수님이잖아요. 오순절 맞은 사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필요에 따라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걸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읽어주세요. 설교의 능력.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번뜩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나면서 앉은뱅이를 고치는 능력. 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또 베드로도 이거 살리고 바울도 살리고 많이 살려요. 그 다음에 각종 기도 응답의 능력. 아까 성전 문 앞에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고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 고치는데 이 예수님도 나면서 소동된 자를 고쳤잖아요. 나면서인 존재도 고쳤어요. 그 다음에 믿는 자의 다섯 가지 표정. 네, 이런 것들이 다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순절을 맞으면. 다음에 여섯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다. 박수.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feel 하는 거예요. experience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 이렇게 됐을 때 자 7895 김은혜 전사님 좀 하실래요? 네. 완전한 사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이게 나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가 이게 생겨난 건데 오순절을 맞은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이게 뭐 패스워드 안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이게 전부 다 통용 자기 것 전부 다 공유하는 건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더 악해지지. 완전히 더 악해지죠. 여덟 번째. 하나님과 직통 계시가 가능하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 환상도 보여주고 바울에게도 환상, 말씀, 뭐 꿈 여러 가지가 다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환상, 음성 또 꿈 이런 것들이 아니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니까 우리에게도 다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맞기도 하기 틀린 것 같아. 근데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물론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직통계시가 성경에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를 그냥 오늘 믿기 시작한 사람한테 일어나는 것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둠의 세력도 똑같이 그걸 하니까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순절을 맞은 사람에게는 이게 직통계시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중요한 거가 사도행전 9장 36절이 오늘 메인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열어주세요. 사도행전 9장. 역시 사도행전 9장이니까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의 이야기고 특별히 베드로의 근사한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36절부터 43절까지 전도사님 한 절,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203면입니다. 36절. 욕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어서 시체를 씻었다니까. 네. 루다가 욕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욕바 사람이 다 욕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4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욕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야, 베드로가 지금 어디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게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들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저기 잠깐 여기 보면요. 이 죽은 자를 살릴 때 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명령했을까? 왜 사람을 다 내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면 성령의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잖아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게 지금 최고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집중적인 이 역사가 지금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다는데 지금 잠깐 참고를 하게 되면 왜 사람을 다 내보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 자리에도 임재시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예배에 잘 조인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혀요. 막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 여러분이 그냥 자꾸 막 제가 입도 크게 벌려라 하고 했으니까 전부 다 열심을 냈을 때 성령이 같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 중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렇게 막 영이 막 묶이고 있으면 거기가 막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오순절을 맞은 아주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하게 성령을 끌어다가 여기서 확 임재를 시켜야지 되는데 이게 야 베드로가 과연 살릴까?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거기 있다든가 뭐 구경을 하고 있다든가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어느 때는요 이렇게 눈 감고 막 기도하면요 어디서 영이 막 뭉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막 기도 그러면 할 수 없이 막 뭉쳐서 그냥 막 해서 눈을 딱 떠봐요. 그럼 그 사람이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졸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는 그러지 마시라. 그러면 나도 은혜를 못 받지만 전체가 가라앉아, 전체가. 그래서 다 열심을 내주셔야 돼. 그래서 성령의 완전한 임재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 봐도 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는 거가 낮은 자세예요. 낮은 자세 하는 간절한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43절입니다. 4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가 욕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이 무두장이가 뭐냐 하는 겁니다. 무두장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두장이에요. 무두장이. 아, 저도 잘 몰랐어요. 이걸 보고서야 알았어요. 무두장이가 영어로는 테너야, 테너. 무두장이는 무두장이라는 것은 죽은 짐승에서 가죽을 채취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가죽, 죽은 짐승에서 가죽을 채취하는 사람인데 여기 이 글이 써 있는 거가 아, 오순절을 통과하니까 죽은 자를 살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니까 온 욕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으니까 지금 베드로를 우리 집에 모시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가 거기 여러 날이 있는데 무두장이의 집에를 갔다. 근데 이 무두장이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죽은 짐승의 시체 부정해요? 안 해요? 부정의 극치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손을 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이게 직업이니까 하루에도 이게 짐승을 죽은 짐승의 시체를 뭐 얼마나 많이 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유대인에게서 이 무두장이는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었대요. 완전한 천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이 무두장이였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부정하다는 거 우리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정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하고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게 딱 한 경우가 있는데 모르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무두장이다. 그러면은 이혼을 신청할 수 있을 만큼 천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전에 백정이라는 게 있어요. 한 세기 전에 올라가면 백정에게는 애들도 반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지. 천하에. 이것이,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가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런 사람.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욕바가 다른 데 잘 수도 있는데 이 집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잤다. 그러면 무두장이하고 대화도 하고, 무두장이네 이불을 덮고 자고, 무두장이의 뭐 수건도 먹고, 밥도 먹고, 우리가 보니까 이 부정은요, 이 시체다는 이 부정은 그 사람이 다 물건도 부정하고, 옷도 부정하고, 앉은 자리도 우리 다 배웠잖아요. 엄청 다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이 다 옮아간다니까. 그런데 가서, 며칠을 가서 다 있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느낄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그런 차별, 그다음에 귀신이 옮겨 붙는다 이런 거를 다 넘어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 넘어섰다. 완전하게 자유한 거죠. 자유했다고 내가 자유해도 귀신 다 들어오는 건 자유한 게 아니고 능력이 다 된 거예요. 된 걸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소고기가 얼마나 귀한데 그거 잡는 사람을 천민으로 하는 거 안 되고. 또 유대인들도 가죽은 다 좋아하고 귀해서 아끼면서 가죽을 만들어내는 가죽 지갑이나 뭐 가죽 구두 만들어내는 사람은 또 이렇게 사람 취급 안 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사람을 이렇게 차별한다는 거가 성령을 받으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은 똑같다. 이렇게 사람은 차별이 없다. 그런 것을 알게 되는데 만일에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이런 능력을 일으키고 나서 아 저사 저기 무두장의 집이 저기 있는데 저기 가면은 내가 또 귀신도로 올라올 것 같다는 등 또 천민이니까 이제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모양새가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이게 정말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우선 가죽은 좋으면서 가죽 만드는 사람은 싫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또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부정 덩어리 속에 타서 부정인 애가 옮겨갈까봐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이 옮겨갈까봐 또 그 집도 못 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순간적인 믿음으로 일으킬 때는 이걸 다 조심해야 되지만
오순절을 당한 겪은 사람은 이걸 다 이것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진정한 자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준비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나온 건 이제 이중성. 우리가 말은 하는데 사실 그렇게 못 사는 거. 또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모순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가득 있게 돼요. 이 내면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무두상이 집에 가서 여러 날을 잘 먹고 잘 쉬고 전도하고 그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해지고 온전해지는 이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다시 우리 이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중간을 보면 자, 그래서 인생의 오순절을 통과한 베드로의 모습은 뭐가 지금 변했냐면 겉과 안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 말이죠. 말로 나오는 거죠. 그 겉과 안, 겉은 뭐예요? 나는 목사야. 겉모습이죠. 내가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것하고 내 진짜의 나, 이것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오순절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43절이 아까 것처럼 이 여러 날 부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사회운동, 개혁운동. 이게 지금 이 사회에서 이 계층으로 차별금지법 막 이런 거를 막 일으키는 것. 그걸 일으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개혁과 사회운동이 보다 사실은 앞서야 되는 게 뭐냐면 한 개인의 변화입니다. 개인의 변화.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았겠어요. 아, 모두장의 집에도 베드로 똑같이 가는구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영향을 받잖아요. 모두장에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변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막 운동을 하고 데모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이 되면 그것이 다 인권도 되고 사회개혁도 되고 다 된단 말입니다. 복이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가축제품은 선호하지만 무두쟁이는 천하게 여겼던 유대민족 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소고기는 필요하나 백정을 천하게 여겼던 한국 선조들 또 이런 것도 똑같이 내 겉과 안이 조정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소고기를 돈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고기를 못 먹고 그냥 냉수만 마셨지만 고기를 먹었던 척 하려고 냉수 마시고 있으신다 이런 한국의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체면이지. 체면. 체면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돼요. 이제 밑에 가서 보면은 바로 네 안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외식과 불법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좀 계속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순절을 막기 위한 과정 우리 혜민 자매님 읽어보세요. 큰 3번. 자, 맨 처음에 1번. 오순절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성전 때 성전의 신앙이 다 차야 한다. 자, 우리가 신앙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맨 처음이 성전들, 그 다음이 성소, 그 다음이 지성소. 그런데 이 오순절은 지성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오순절. 그러면은 지성소 신앙에 들어가려면 점프해서 갈 수가 없어요. 성전들의 신앙과 성소의 신앙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졸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이만하면은 됐다. 이걸 너무 오래 있어도 큰일 나지. 맞지, 하나님 앞에. 근데 때가 됐어. 아, 이제 이 정도면은 됐다. 해서 신앙이 차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 성경의 생활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을 다 알고 할만한 것들은 다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게 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거 누가 한 말씀이죠? 언제?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거죠. 너희라는 건 누구예요? 열두 제자들, 열한 제자죠. 당시에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것이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뭐냐면 나로서는 그러니까 내가 꺾여지는 거예요. 육으로는 아무리 해도 끝까지 못 쫓아갑니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목에 칼 들이대면 도망간다니까. 그러니까 열한 제자가 말씀을 아무리 다 듣고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보고요. 기적 보고요. 또 예수님이 그때도 또 권능을 주셔가지고 자기도 능력도 다 행했잖아요. 그렇게 했어도 오순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다 나를 버린다. 이게 꺾이는 나 자신이 꺾이는 한순간을 우리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승승장구로 계속 잘 되는 게 아니고 꺾이는 게 꺾여. 응, 죽는다는 게 꺾이는 거죠. 다음에 꺾여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내세에 대한 확증. 네 번째는? 첫째 부활에 대한 사모함. 네,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실제 살아난 사람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야 하면서 보여주고 그리고 첫째 부활 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걸 소망으로 갖도록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이런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 세 번째, 네 번째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을 부활하여 사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도 내세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세 중에서도 나는 새로 살렴성에 들어가고 싶어.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아이고 그냥 세상 힘드니까 그냥 빨리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오순절 못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는 오래 살아서 정말 주님과 연합하는 이 믿음의 완성고지에 갈 거야.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모함이 있어야지 돼요. 이게 첫째 부활에 대한 사모가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뭐예요? 길이 없음. 길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성경 공부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다 했는데 뭐예요? 안 되는 거야. 길이 없어요. 이 길은 한 가지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기도에 전념하라. 그거죠.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전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음에 봉착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몸부림하는 기도인데 무슨 기도냐면 이게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회개는 내 전생애를 통해서 모든 율법의 기준이죠. 말씀 회개 또 자기를 죽이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자기 죽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두 가지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했다. 그건 이제 만수 십을 쓴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이 될 때까지 여기까지 이거를 전심으로 길이 없어야 되는 거야. 길이 없어.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리스바도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길이 없어. 해결이 없어.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일곱 번째 주의사항 한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내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아까 같이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오순절에 가기 위해서는 아주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 마태복음 23장 26절 27절 28절 쭉 읽어주세요. 여기 프린트물에 읽은 거 읽으시면 돼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패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네, 여기서 바리새인 서기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실은 사랑했는지 몰라요. 구약을 다 지켜온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막 눈먼 바리새인아 화 있을 진저 하면서 막 때리는 거야. 때려. 책망하시는 거죠. 이거는 깨라 그런 거야. 뭐가 문제냐? 사단의 괴계에 걸려 있어요. 어떤 괴계야? 안과 겉을 막
있는 사단의 영에 이게 지금 걸려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과 겉을 막는 이 영들 때문에 막아서 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막아서 일어나는 영이 외식과 불법, 외식과 불법. 외식이라는 것은 뭐냐? 외식, 가식, 위선, 체면 같은 말이에요. 외식, 체면하게 되고 말하고 행동이 다르고 뭐 이런 것이다. 위선, 체면 이거를 외식이라고. 불법은 뭐냐면 말씀은 아는데 내가 행하지를 않는 거, 불법. 법은 아는데 네가 못하고 있잖아. 불법이잖아, 불법. 외식과 불법에 잡혀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두장의 집에 가서 며칠이고 지낼 수 있는 베드로는 이 안과 겉이 같아진 사람, 어떻게 같아졌느냐? 오순절을 맞아서 이게 안과 겉이 깨진 거예요. 똑같아졌단 말입니다. 근데 한번 설명을 잠깐 보세요. 사단의,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안과 겉을 차이를 내서 못 건너오게 만드는 애가 사단이에요. 그리고 뭐 사단이기 때문에 유교, 불교, 그리고 모든 이방 종교는 다 이 안과 겉에 벽을 만들어요. 벽.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어떤 그 영이 이렇게 탁 쓰이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닿지, 성령 역사가 내 안에 영에 닿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육신도, 육신의 질병도 내가 의사에게 증상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상처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의사도 고칠 수도 없고 약도 역사하지 않지. 지워줄 수가 없지.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그리고 수술해야 되는데 안 보여줘. 그럼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이 영적인 성장도 내가 외식을 하고 있으면 이것을 포장하는 거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닿아질 수 없어.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내가 딱 포장을 쓰고 있으면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러면서 고통받는 거예요. 환경은 계속 묶이죠. 그러니까 사건은 터지고. 자, 그래서 이 영적 성장할 수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고쳐지려면 굉장히 중요한 거가 속과 안을 차이내게 하는 부분들을 없애야 돼.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말입니다. 욕 안 해요. 못났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사람은요. 솔직한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외식, 내 안의 불법은 모두 다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귀신 역사.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라. 이때의 천국이 세루살렘성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항상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속과 겉이 같으지. 요즘은 뭐 8살만 돼도 속하고 겉이 또 안 같을 수도 있다면서. 그렇지만 원래 어린아이들이라는 건 뭐예요? 있는 대로 얘기하면 있는 대로. 자기가 그냥 있는 겉하고 속이 같은 거.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오순절을 맞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순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에서 가장 넘겨준 거가 우리 속에 있는 안과 겉을 같게 만들으라고 그러셔요. 위선과 불법, 체면, 위선, 체면, 가식 이런 것들, 내 안에 안 맞는 것 있잖아요. 그걸 반드시 찾아서 그 벽을, 과대포장하는 거 전부 없애고요. 이것을 위하여서 많이 집중을 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좀 같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간절히.